안녕하십니까.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하이테크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자동 생산이라든가 생산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인더스트리 4.0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사물 인터넷인데, 제조업 사물 인터넷이라고 조금 더 특화된 기술들이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CPS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CPS에서 해결하고 그 결과를 물리적 제조 현장에 반영하는, 즉 가상의 물리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걸 실제 물리 시스템으로 물리 제조 현장으로 반영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되는, 함께 알아야 되는 오브젝트는 CPS도 함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쓰는 인더스트리 4.0의 전체 흐름입니다. 잠깐만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그 위치를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수력전기가 기반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전력 기반이고,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죠. 컴퓨팅 파워를 앞세우는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반, 즉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이고,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것은 산업혁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IoT는 시대의 큰 흐름, 큰 대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더스트리 4.0의 구성요소를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결국 당연 IoT가 가장 돋보이고요. IoT가 가장 이제 돋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즉 IoT로부터 수집된 그 대용량의 대량의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기술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인더스트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적층 제조법, 이게 소품종, 다품종, 죄송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즉 맞춤형 생산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증강현실과 자동화 로봇,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과 같은 결국 현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 기술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활용되고 융합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소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봤거나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동 생산이나 생산 과정 최적화 어떤 이런 목표로 투입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S는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IoT를 비롯한 9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 9가지가 결국 BCG에서 제시하는 구성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같은 CPS 기반의 유연하고 가벼운 생산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